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식기 이준현, 김재관입니다. 상지대학교가 어떤 곳인지 직접 와서 둘러보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하느라 이곳에 오지 못하는 수험생분들 많으시죠? 저는 고3 때 친구들하고 같이 상지대학교 캠퍼스에 왔다가 아름다운 캠퍼스를 눈으로 직접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지대학교에 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캠퍼스 이곳저곳을 영상에 담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학생 행복한 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공대학을 추구하는 상지대학교를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네, 이곳은 상지대학교 남학생 생활관입니다. 상지대학교는 남학생 생활관과 여학생 생활관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원거리 학생들이 생활관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복지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관생들이 꼼꼼하게 돌봐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한의학관입니다. 1988년에 신설되었고 강원도 유일의 한의과대학으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한의사들이 배출되었고 상지대학교 후문 근처에는 부속 한방병원이 개원하여 한의학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운동장이 캠퍼스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부 학생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요. 상지대학교 축구부는 2019년 유리그 준우승할 만큼 대단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도 자주 오셔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주로 체육과 학생들의 전공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저기 농구하는 학생들이 보이는데 저도 공강 시간에 친구들과 종종 찾게 되는 상지대학교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이곳 외에도 야외에서 농구를 즐길 수 있는 부실 여러 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배가 많이 고프죠. 그럴 때 재학생들이 즐겨 찾는 복지 매장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학생 식당입니다. 메뉴는 오늘 피자 돈가스네요. 주로 점심 시간에 재학생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 중에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산책길인데요.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로 학생들을 맞아주기 때문에 특히 따뜻한 여름에는 더 즐겨 찾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학술정보원이 보이는데 함께 올라가 볼까요? 이곳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 뉴스마리입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친구들과 환한 얘기를 나눠보기도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도 정말 예쁘고 친구들과 조별 반응할 때도 속으로 스터디룸이 있어서 밥 먹고 토론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취업 지원자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어 다음 학생들이 취업 준비할 때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곳은 학술정보원인데 쉽게 말하면 대학 도서관입니다. 학술정보원은 2005년부터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총 50여만 건의 장서와 약 만여 종의 전자전월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입학하시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대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즐겨 찾는 열람실은 최신 시설로 잘 갖추어져 있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실 안쪽에는 이렇게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북마루인데요. 이곳은 휴식을 취하면서 조용히 책을 읽으려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데 정말 예쁘죠. 여러분도 내년에 꼭 들려주세요. 이곳은 학생들의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학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교양 수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업도 듣고 열심히 시험도 치르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 식당도 자주 이용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을 때는 만두같이 와서 제가 좋아하는 싸이버거와 팥국물을 먹어요. 왜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걸까요? 맞아요. 그리고 캠퍼스 내에는 여러 개의 매점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주 즐겨 찾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 동학마루인데요. 야외 카페 테라스인데 정말 예쁘죠? 맞아요. 이곳 동학마루에는 미디어 카페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친구들이랑 차 한잔하며 즐겁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놓여진 벤치는 모두 기부공으로 놓여있는데요. 기부 명패에 새겨진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짧은 영상에 상지대학교 전체를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상지대학교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검색해주세요. 내년에 상지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